여섯 번째,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환난이었냐, 힘에 겹도록 beyond measure, 우리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네. 뭐 우린 죽었다. 네. 아주 그냥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심한 고난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고난이었나 하면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야 진짜 고생을 정말 다 가지고 하셨네. 아주 그냥 고생 보따리 속에 사셨네.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정말 불쌍한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오해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다가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사람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욕먹고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복음을 위해서 파산하고 복음을 위해서 굶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그래서 살 수만까지 끊어진 이런 시련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 가서 보면 알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복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깊은 고난을 계속 맞으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포크리마라고 하는 사형선고는 법적인 사형선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린 죽었다. 이제는 네. 감당할 수 없다. 우린 죽었다. 네. 이런 고난.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냥 오는 게 아니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네. 그런 그 고난의 그런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거기서 순수한 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네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so great death 이런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고난과 시련, 이 큰 사망을 거기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볼 때 지금은 정말 엑시트가 없어요. 네, 바로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 이 사망 선고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No exit. 나는 지금 이 나의 상황에서 나는 도무지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난 탈출구가 없습니다. 난 출구가 없습니다. 난 여기서 갇힌 채로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돌보시고 역사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큰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주시면 됩니다. 당신 힘으로, 당신 주위의 힘으로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큰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엑세트가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출구를 열어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살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혹 여러분이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분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제목 때문에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 시간 구원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나의 죄를 대신 갚는 피를 흘려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드리세요. 이게 구원의 기도입니다. 그것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가, 선생이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큰 사망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